자, 보세요. 진짜 여자들이 안 내려고 하는 여자들이 있긴 있어요. 인정. 인정할게요. 근데 그거는요, 솔직히 오래 못 가요. 그런 여자들은 오래 못 갑니다. 예를 들어서, 밥값도 남자가 내고, 술값도 남자가 내고, 택시값도 남자가 내고, 가만히 있어. 그럼 그 여자랑 과연 사귈 수 있을까, 오랫동안? 못해요. 근데 제대로 정신이 박혀있는 여자들은, 오빠가 오늘 디너를 내? 오빠! 내가 낼게! 라고 하면 분명히 남자가, 아, 무슨 네가 내? 자기 내게 되잖아. 그럼 오빠, 우리 같이 내자! 라고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솔직히 남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웃고 있지. 자, 같이 내자! 애가 좀 생각이 있네? 그치. 같이 내자. 근데, 아니야, 이건 내가 낼게. 그러면 여자가 거기서 한번 선두 수치세요. 그럼 우리 두 번째 바에서 술값은 내가 낸다. 라고 해주셔야 돼요. 맞죠, 맞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절대로 내가 낼게라고 하지 말고요. 오빠, 이 밥값 내가 낼게라고 하지 말고, 우리 오빠 같이 내자. 남자들은 부담도 안 돼. 자기, 여자가 만약에 같이 내자고 하면은, 아니지, 아니지, 내가 내야지, 이거는. 아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미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괜찮아, 괜찮아, 이거 내가 낼게. 이렇게 되는데, 오빠, 우리 같이 내자. 그러면은, 오, 이렇게 될수 있어. 부담, 그러니까, 싫어, 싫어, 이것도 되게 괜찮아. 그러니까, 싫어, 싫어도 안 하게 되겠어. 그냥, 아, 아니야. 그럼 여자가 같이 내자. 그럼 같이 내면 쿨한 거고, 만약에, 아니야, 이것도 내가 낼게. 라고 얘기를 하면, 오빠, 그러면 이거 오빠가 내고, 그러면 두 번째 이 차는 내가 낸다. 내지 마라. 이렇게 하면 남자들한테도 굉장히 좋고 여자들 또한 좋습니다. 밥값 내려고 딱 가는데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든지. 와, 여기 되게 좋다. 여기 또 오고 싶다. 그래서 지금 이미 계산하고 있어. 우와, 오빠가 내는 거야? 잘 먹을게. 잘 먹었어. 이러고 나가는. 그리고 택시를 타. 우와, 그럼 택시도 오빠가 내. 오빠 내리자 내리자 내려. 술값 다 자기가 사. 이런 거는 개념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못 만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자로서 말씀드릴게요. 지대로 뜯어먹는 거예요. 당연히 남자가 내야 되지 라고 여자들이 하는 애들이 아직도 있어. 근데 그런 애들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진짜 그런 애들 만나보긴 했거든요. 진짜 답이 없어. 답이 없고. 근데 소름 끼치는 건 뭔지 알아? 그런 여자들이 남자를 그렇게 잘 만난다? 그게 있다니까? 그건 모르겠어. 하지만 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